소리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심리 테스트 게임 또 어디서 주워왔습니다. 자 낙서를 하면은 그걸로 내 심리를 읽어보겠대요. 재밌을 것 같죠? 그냥 심리 테스트 치고 내리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찾으시면은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다고 해도 내 심리만 알게 되겠지만 가죠! 튜토리얼 이거 뭐 게임이었나요? 이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었어? 아 직감적 그림을 그려서 정답 눌러보면은 어우 이렇게 숨이 차지? 정답 눌러 결과를 보자. 하트 숫자 당시의 생부 욕구를 나타낸다.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자 크기를 보면 다음 속 마음의 여유를 알 수 있다. 큰수록 외향적, 작을수록 내성적. 딱 적당하네 그럼. 이건 뭐야? 리스트는 된 거야? 크게 그려보자. 뭐야? 아 진짜. 이런 앱도 있어? 나이 먹는 거 보여준 앱도 있네. 마음 내캔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동그라미가 백날 그리게 생겼는데? 땡땡? 아, 네캔들, 여러 개 그리라고? 오이를 그려보세요. 뭔 말인지, 오이라고? 열심히 그려야겠구만. 됐나? 아, 너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나 친업진인 거 걸렸잖아. 살짝 충격받았어. 다음. 먹고 싶은 만큼의 밥을 그려보세요. 밥은 적당히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니다. 이 정도? 많으면 오히려 맛없어 보이지 않나요? 잠깐. 이런 인간이 어딨어? 이런 거면은 갈비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자 성희롱 아닙니까? 님들? 한 가닥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 한 4초 걸릴라나? 잘 넣었네 광고. 광고 좀 길다 이번에는? 자, 볼까? 아, 이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이거는? 하트 안에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 이걸 하트를 얼굴로 해서 그리라는 거지? 자. 됐다.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눈앞에 건너갈 강이 있다. 어떤 다리가 놓여 있을까요? 아 이거 살짝 긴장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쎄한데? 돌다리겠지. 아 근데 이로 건너가기가 좀 그런데 다시 지어봐. 내가 건너갈 만한 다리를 만들라는 거 아니야?
요렇게. 아우, 야. 인간 불신 커뮤니케이션 장애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려보세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이야,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 이제 연애관. A에서 이중 하나 하트를 그려보세요. 자, 잠깐 생각 좀 하고 그리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당연히 스킨십이겠지 하트면, 그치? 어찌됐건 난 얼굴에 그릴 겁니다. 뭐? 바람기? 야, 이거 광고 이렇게 만들었어? 잘 만들었다, 광고. 유혹에 약한 타입, 한올만 타는 타입, 하바신 동물.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몇 점일까? 자신 없는 시험? 자신 없으면 한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당신 생각하는 얼굴 점수입니다. 그렇군요. 6개의 짧은 선만 얼굴을 그려보세요. 6개의 짧은 선. 하나, 둘, 셋, 넷. 눈. 표정의 풍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야, 광고할 때마다 가운데로 가는 거 너무 극혐이다. 이거 또 30초 동안 봐야 돼? 네, 너무. 이거 5초짜리로 해도 수익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 쭉쭉 가는데 너무. 이게 뭐야? 이거죠? 이게 무슨 게임이? 게임이야 이게? 좀 이상한 거 진짜 많아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래? 어우, 신기하네. 약간 이거 맞는 거 같으면서 억지 같기도 하고. 이거 살을 타고 싶다면 그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게 뭐 이딴 게 나오냐? 잠깐만. 이 정도면 뭐 중간 정도 하지 않을까요? 코코넛을 발견한 당신, 코코넛은 몇개 떨어져 있을까요? 코코넛은 보통 두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거 보면 하나. 한 떨어졌겠지? 딱 봐도 연애 경험이다, 저거. 가릴 것도 없다, 야. 야. 어디서 말이야? 가장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는? 이건 무슨 소리야? 센스 있는 숫자라고?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숫자에도 센스가 있나요? 잠깐만. 센스 있는 숫자, 좋아하는 숫자도 아니고 센스 있는 숫자는 뭐야? 17. 그래? 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뭔가 맞는 것 같아.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7을 누른 건데. 와, 뭐냐? 새를 그려보세요. 대사도 써줘서, 대사도 써달라고?
꼬리, 몸통, 날개. 저 짧다. 내 생각을 표출하기 너무 짧아. 다리. 새 팔 없죠? 아, 새 팔 없죠? 예. 아, 별 소리를 다 하네, 진짜. 아, 조동이. 조동이. 눈. 새 같은데? 아랫뿌리. 새는 머리에 뭐가 있지? 새는 머리에 아무것도 없지 않나? 말. 잭! 삐약이 아니지, 잭. 아우씨. 오케이. 아, 야, 이거 되게 뭔가 그럴 법하다. 너무 많이 베끼는 거 아니야, 근데? 인생의 테마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인생의 테마 뭔 소리야 이게? 톱니바퀴를 적당히 그려보세요. 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자기 그림 실력에 따라서 바뀌잖아. 나 좀 약간 측면에서 보는 그릴라 그래도 그림 실력에 따라서 안 되니까 이건 아니지. 이거는 테스트가 고쳤어. 고쳤어고 돌아서 이게 뭐냐? 아이, 근데 찌그러진 톱니바퀴. 잘 그리는데? 됐다! 톱니의 숫자 아수라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얀 장미와 빨간 장미의 꽃다발 전부 백송이를 고른다면 그 비율은 꽃다발을 해서 백송이를 한다고? 하얀색이랑 붉은색을 섞으라고? 그럼 붉은색이 적게 들어가겠지. 하얀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아닌가? 아, 왜냐면은 어떻게 하려나 그럼? 가운데다 붉은색을 두고 주변에 하얀색을 둘라나? 아니지, 주변에 붉은색 두고 하얀색, 아니 근데 하얀색을 많이 둘 것 같다. 한 7대 3? 7대 3? 쟁쟁이 자꾸 짖어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가끔 이런 것도 좋네. 재밌어. 천사의 날개를 그려보세요. 톱 아니냐, 이건? 아, 됐고요. 그래. 보통 아닙니까? 이거 바퀴벌레다. 널 죽이러 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딱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바퀴벌레면 아무도 안 죽일 것 같은데? 그냥 피하지 않을까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그리라는 게 아니지. 바퀴벌레 사람을 적으라는 거지. 글쎄.
주우가 멸망을 살아남을 것 같은데? 거미 같은 게 잡아먹지 않을까? 뭐래? 양이 도망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그려 모아요. 야, 이거 무슨 어린 왕자도 아니고. 울타리랬지? 아, 울타리고 나발이고 난 상자에 넣을 거야. 오케이. 처음 물어보는 신박한 악기입니다. 처음에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소리를 부부젤라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부부부. 거야? 저 한 번만 좀 봐줘. 어, 살짝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약간 흠칫하는데, 흠칫하게 하는데 사람? 어이, 코에 낙서를 해보세요. 낙서 안 해도 충분히 꼴 사나운 건데. 아, 뭔가 이상하다, 좀 느낌이. 미에 대한 집착이요? 아, 야, 맞네, 이거 신기하다. 와. 고양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낙사가 아니라 그림 테스트잖아 거의. 아, 이거 진짜. 아휴. 뒤에 털 있지 않나요 고양이? 나 사실 고양이 안 좋아해서 모릅니다. 그냥 개 같기 때문에 고양이 싫어요. 고양이 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해서. 아,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힘들구나. 체력이 딸린다, 체력이 딸려. 뭐 한 거냐 나? 사우론의 눈이 됐네? 아, 뭐야, 됐어. 눈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잘 그리지 않습니까, 나름? 코가 어떻게 생겼지? 우리 집 개코처럼 그리면 되겠지, 뭐. 어, 얘 잘 그리는데, 나? 야, 장난 없는데? 제대로 배웠으면 그림 좀 그렸겠는데? 어때? 잘 그리는구만. 뭔 소리야, 이건 또? 아, 씨. 쌍놈의 거 저거 물 좀 떠야겠다. 어차피 2부 방송 길 거기 때문에 잠깐 맛백을 하는 거거든요. 혈압약 먹을 때 다 먹어버렸어.
야, 근데 나 물 떠오는데 30초나 걸리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고양이 얼굴만 장난 아니게 용석쟁이. 고양이 전신. 아, 내가 그렇게 잘 그렸다. 근데 이거는 찍어놔야겠는데. 스폰지만 있는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그려보세요. 스폰지는 뚜껑도 없나요? 어, 근데 재밌는 게 많네. 근데 솔직히 치즈케이크면 그릴 거 없잖아.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자, 크림 이렇게 쭉. 이거 아닌데? 뭐였냐? 됐어. 신경 쓰지 마.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요렇게? 아, 귀찮네. 아, 요렇게 하고 딸기 얹어야지. 어우 씨. 아, 됐다. 품질 심플한 못난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림은 무시하고 적당히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어때? 행동 타입을 알 수 있다. 아, 저거 반대로 하면 젊었을 때 얼굴 나오나 보다. 아, 반대로 해본 다음에 해보면 알겠구나. 자기 옛날 사진 갖고 와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겉에 동그라미 외로운 늑대, 안쪽 동그라미 집단 행동 타입. 뭐냐 나는 그러면? 뱀을 그려보아요. 뭐하냐? 좋아. 동그랗게 말리도록. 아, 그릴라 그랬는데 그림 실력이 안 되는데. 혀를 내면. 야, 뭐야? 그럼 나는 말린 상태로 혀. 눈을 갖고 당신 생각하는 별명과 별 모양을 그리면. 별명과 별 모양은 뭐야? 내 별명을 그리면서 별 모양도 그리라는 거야? 아니, 별명의 모양을 그리라는 거야?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그려볼까? 눈 감고. 별명? 별 모양 일단 그려보자. 야, 잘 그린다 나. 눈 감고 이 정도면 상당하지. 별명? 별명은 됐어. 아, 예, 씨, 개. 아, 이런 게 있어? 근데 무조건 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사인할 때? 어두운 밤길 갑자기 눈앞에 좀비가. 당신은 어떤 얼굴? 실제로 좀비 나오면은 도망가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무표정으로 도망가. 너무 황당해서? 무표정으로. 기영이.
과거 혹은 흑역사를 알겠어. 야, 그럼 포커페이스 잘 되겠네. 이 눈을 메이크업 해보세요. 뭐 사우론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둥근 구멍이 있고, 불이 막 나오면서 이제 요렇게, 이게 뭐냐? 외계인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힘을 막 내뿜으면서, 그치? 좋아. 끝까지 내려가 탑. 그렇지. 유튜브 알아서 넘겨서 보세요. 편집하기 귀찮습니다. 30초냐? 누구 맘대로? 아이고. 아까 밤양갱 먹었는데 요즘 밤양갱 되게 작더라고요. 엄청 작아졌더라고요. 메이크가 지나면 지날수록 죽도록 창피한 비밀을 갖고 있다. 난 죽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다음 색이 이미지하는 이성의 이름을 써보세요. 파랑도 이성의 이름이야? 딱 떠오르는 게 없어. 아, 그래? 딱 떠오르는 게 없어. 난 이성의 이름이라 하라 그러면. 너또 이걸로 나 이거 가챠 게임 아닙니까? 세미니까? 이거 뭐야? 그냥 가챠 게임이잖아. 가챠 좋은 거 나오면은 달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이 광고를 지금 내가 몇십 번을 보는 거야? 꺼져. 다음. 와, 또 이거야? 너무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보라색? 리디아는 검은색이지. 보라색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벽이 갑자기 벽에 나타났다. 그 벽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게이벽 아니면 이게 이거 다. 저거 분명히 내 생각엔 정력의 색이 이런 거다. 내가 좀 세긴 하지. 아, 프라이드. 아, 나비가 날아왔다. 어느 부분에 앉을까요? 얼굴. 야, 얼굴이면 괴물 아니냐? 세수하다가 가버리겠다, 야. 화살표로 회오리를 그려보라고? 점점 이거 그림 실력 테스트 하는데. 화살표. 완벽해. 대놓고 뭐라네? 봐라, 그래.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난 신기한 게 핸드폰은 별로 관심이 안 간다. 나는 컴퓨터는 자주 하는데
나 핸드폰도 항상 이제 그냥 아무거나 대충 저렴하게 해서 사거든요. 나는 핸드폰은 이상하게 관심이 안 간다. 핸드폰 자주 안 하고 핸드폰도 밖에 나서 놓고 다녀요. 이상하게 컴퓨터는 붙잡고 사는데 핸드폰은 놔버려. 그래?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 선물을 뜯어보고 뭔 기분이 들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은 의심하겠지. 딱내 성격이네. 의심. 오, 그 진짜잖아. 당신의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도플갱어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도플갱어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있다고? 그럼 이건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도플갱어다. 아, 뭐, 둘다 똑같지 않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디를 보고 있을지, 그리고 그걸 본 부분이 내가 본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계산된 질문이겠지? 무슨 달라도? 얼굴 보지 않을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보겠지, 당연히. 화살표. 당연히 얼굴 보겠지. 뭘 때리네? 야, 솔직히 이런 게임 할 거면은 그냥 핀볼 한다, 이씨. 뭐야, 이게? 왜 이런 거 만든 거야? 레몬이 꽉 찼네? 저기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당신이 뭐야? 야, 보통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얼굴을 보고 구분을 하지. 선수건을 빌렸어요. 어떤 선수건이었나요? 구조를 그려보세요. 레일 달린 거 빌리지 않았을까? 아, 이거 뭐냐, 이게? 아, 몰라. 동성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 귀찮다, 이제. 너무 길어. 나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이성의 머리카락을 그려보세요. 궁금하다, 이거. 한번 뭐냐, 이 괴물이냐? 좋아하는 이성의 헤어스타일 이런 거겠지. 뻔하다, 이거는. 그치? 그렇지, 뻔하지 뭐. 얼른 별똥별이 내리는 날 무심코 화물을 받은 당시 별똥별 몇개 보였을까요? 엄청 많이 보였겠지. 화물 받으면은 안녕하세요? 굿. 야성의 본능? 모르겠는데. 너무 애매모호하잖아, 야성의 본능은. 손바닥 분석 결과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시도 누르면 안 돼. 야, 이게 뭔 자신감이야? 창문을 완성해 보세요. 닫힌 창문, 친구까지 공개. 아, 나 SNS 안 하는데. SNS 다 하나요? 전 아예 안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고래 그림을 그려보세요.
끝. 아. 그만 좀 쫓아내 나 좀. 왜 이러냐 이거. 아 뭐야 뭐였어 아까 뭐였어 아까 뭐였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디까지 했냐 나. 뿌. 그려놨더니 말이야. 격하게 좋은 사람, 물을 뿜고 있는 사람. 야, 격하게 좋으면서 테크니션이야? 미쳤네. 물? 가득이지. 물이 없으면 방송을 못한다고. 아, 인생의 만족도라고? 아, 저 이미 얘기해놓고 광고 뿌리는 것 봐라. 그래? 어, 의외다. 만족하는구나. 달님을 그려보세요. 달 크게 부리면은 뭔가 좋은 평가 아닐까? 근데 난 달 작게 그릴 거야. 팩맨. 어, 그래? 사실 마음에 들어하는 학용품 멋대로 쓴 것은 어떤 사람 나이는? 학용품이요? 피트코트 뭐 학용품이야? 나이? 한, 아, 학용품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55? 아, 55는 좀 많은가? 대물이 이거. 48? 아, 그래, 48? 뭐야, 뭔 연령인데? 야, 왜 그래? 뭔 연령인데? 야, 보내줘! 보고 싶어! 광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렇게 만들었냐? 꺼져 꺼져 꺼져. 딴 건 몰라 이 게임은 절대 안 해 진짜. 오늘 게임하기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켰는데 테스트 드루킥이네요. 야 이게 뭐야? 다 사람의 얼굴 그려보세요. 얼굴의 파트 중 딱 하나만 그려보세요. 정신적으로도 늙어버렸어. 하나만 그리라고? 얼굴? 아 머리 아 어, 진짜 머리 아프다. 그, 방금 약 먹어서 그런가? 코? 야 왜? 이게 너무 이건 아니야. 얼굴에 한정해 놓으면은 의미가 없지. 비눗방울이 되었다. 어디를 알고 있네? 무슨 말을 하고 있네? 강제로 지금 도시로 뭐라고 말하는지 대서 써줘. 싸주라고 그런 줄 알았네. 날아다니고 있겠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고 날아다니면서? 내가 비눗방울이가 돼서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 뭐 질문이 이따위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무슨 말을 해? 일기 비눗방울 되면 터질 죽을 운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이가 없네.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아 저거 씨 그거지 그거. 아 야 아 희롱이야 이건.
아, 두개 띄우는 거 반칙입니다. 꺼지세요. 아무 말도 안 함?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야. 동전을 그려보세요. 중간이네?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을 그려라. 이거 색이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위치상으로 뭐가 다르지 않을까? 아, 가장 큰게 원하는 도형이야. 그딴 거는 궁금하지 않아. 말 같지도 않아. 가장 내가 뭔 도형 좋아하는지 그딴 게뭔 뭐가 중요해. 광고 두개 띄웠어. 아, 너 뭐가 제일 큰 거야? 이거 두 개가 일단 크네. 비슷한데? 애정? 약간 시간도 갈려있나 보다. 긴 바늘과 생긴 걸로 그리겠습니다. 작은 바늘. 아, 내가 시청자님들 좋아하니까 님들과 나 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넥타이 그려보세요. 넥타이는 내 전문이지. 넥타이 맨날 강의 나가도 돼. 이게 뭐냐? 됐다. 저 장난감 한 번만 더 갖고 오면 진짜 황마. 아까는 뭐 디지프 어드벤처 같은 거 나왔더니 이번에 그냥 같은 것만 나와. 이거 36도일 때까지 봐야 되잖아. 다 외웠어 이제. 보자. 이 게임 뭔지 궁금해서 영상보다 해보겠다. 얼마 돈을 넣으면 그 수많은 광고 중에 이것만 나오냐? 아, 무늬가 필요해?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야. 길을 걷고 있다. 하늘에서 박사 떨어져서 내용물을 그려보세요. 이게 박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 개나 고양이 있지 않을까? 박사 하면 걔네밖에 생각 안 나. 이거는 개고양이 아니라 괴물인데. 데스클론데, 이거는. 됐어. 엘리자베스 아니야? 아, 이게 뭐야, 그럼? 돼지? 피그미. 꿀꿀. 귀의 크기로 뭐야? 이거 허를 찌르는데 진짜? 야, 이건 방금 식겁했다. 오, 제법인데. 이거 봐봐요. 애매하다. 난 애매한 사람인가 봐.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연맥이라고. 비행기를 그려보세요. 아, 진짜. 화면 건드려버렸어. 왠지 이상한 사람? 아래서야 뭐 당연히 병아리가 나왔겠지. 병아리, 삶은 달걀 아닙니다. 병아리고요. 야, 그럼 나는 뭐야? 파충류 좋아하는 사람 다 그냥 다 변태 만들어 버렸죠, 저거. 못에 처먹었죠?
무엇이든 좋으니 아, 왜 이렇게 길어요? 끝까지 해보려 그랬는데 이 그림 무엇 좋으니 무언가 하나 더 그려보세요. 눈썹 모나리자 눈썹이지 당연히. 광고 보여주려고 막 억지로 만들었나 본데 이제. 봐봐 뭔가 이상하잖아. 네버 소리도 비슷해. 나 벌써 한 시간 가까이 하고 있어. 오늘 테스트 컨셉으로 하나 했고 하나만 할까요? 별모소를 하나 하고 싶거든. 추석이기도 하니까 물론 디지펫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긴 하는데. 과정파야? 이게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나도 이제 유튜브에다 막 존나 억으로 막 끌어면서 막 이제 썸네일 양한 걸라고 그랬어야 됐는데. 야, 왼쪽 어디서 했어? 그만할래요. 귀찮네요. 야. 아, 60문제야? 아, 60문제야?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당신의 A는 오른쪽과 왼쪽 어디에 서 있나요? 뭐 이딴 질문이 다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네. 왜 개다리 춤 추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왜 어쩔래? 지랄하네. 누구보다 큰 짐을 가져온 사람? 나지. 병신 아닙니다. 납니다. 아, 이 새끼 끝물이라고 두 개 띄우는 거 봐라. 뭐야? 왜 다야? 아, 자 이런 거였고요. 아, 솔직히 별로네요. 여태까지 심리 테스트들은 약간 참신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는 비슷한 것만 레퍼토리가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렇게 딱히 재밌진 않네요. 뭐 이랬고요. 근데 테스트 게임 사실 좀 엉망인 게 많아요. 이거는 컬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소리도 있고요. 소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뭐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게임이라기보단 테스트인데 다음 테스트에서 뵙죠. 뿅!